자, 본문 사 볼게요. 딱히 여기 첫 번째 제니스 스토리에는 볼 만한 건 없는데, 여기 오늘 이 단원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부분. it하고 take 나오고, 뒤에 뭐, 시간이 나오는 뭐 이런 내용 구조를 조금 선생님한테 적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보통, it라는 단어를 이용했을 때, it 다음에 take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이 take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takes 뒤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이 시간이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takes는 어떤 만큼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걸리는 대상이 누군가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 안 나오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는 말을 쓰려면, 이 take라는 단어 뒤에 여기에다가, 먼저 사람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 목적어를 먼저 적어둡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데,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를 쓰기 위해서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죠. 그 어떤 사람이 자 요거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didn't take라는 부정문으로 썼고 뒤에 목적어인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여기가 나왔어요. 이거 그런데 이제 more than a second란 말을 썼기 때문에 1초 이상의 시간, 1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뭐 하는데? 자, 이거 치우고, to say yes라고 말하는데라고 뒤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이런 문장 형태 구조라는 거, 자, 요거 좀 자꾸 보고 이게 몇번 나와 선생님이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턴아웃이란 단어가 뭐 밝혀지다, 판명되다 또는 뭐뭇으로 뭐 판명되다란 말이 가장 알맞겠네요. 판명되다. 자, 그날은 무엇인 걸로 판명됐습니까? 그러면 to be great, 아주 좋은 것으로 판명났다. 그런데 이때에서 뭐뭇처럼이죠. 뭐뭇처럼. 내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 뒤에 이제 소수형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앞에는 그냥 우리는 have fun 하면은 뭐 재미 즐거움을 갖다라는 말로 쓰죠. have so much fun 아주 많은 시간을 재밌게 보냈다는 뜻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뒤에 컴마. 자, 영어에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했죠, 선생님이. 문장에 이렇게 주어 기본적으로 동사가 나와 있는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는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이 뒤쪽에 쓰이는 여기 부분이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독립된 문장이. 그럼 이 자리 쓸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것처럼 분사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굳이 문장을 쓴다면 혼자 쓰이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을 일부의 내용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나타내는 관계사절을 이용한 이런 두 가지 문장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가 나왔을 때, 요 컴마. 자, 우리 책에서는 이 자리에 dancing and enjoying each other's company. 춤을 추고 서로의 컴퍼니 뭐이 컴퍼니란 단어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회사 말고 동행, 친구란 말입니다. 자, 서로의 친구를 즐겼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을 즐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원래 이 문장도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겠죠? 이 컴마 뒤에 원래는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주어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 댄싱과 enjoying에 해당되는 동사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같은 경우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원래 문장에는 위가 들어갔겠죠? 접속사는 아직 몰라요. 뒤에 우리 해석해보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와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시제가 같은 경우에 이 뒤에 들어간 문장의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 형태, 다시 말해서 dancing과 enjoy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래 있던 문장으로 바꿀 때는 이 동사 부분에는 각각 위 앞에 있는 문장 시제 과거형이 그대로 이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danced 그리고 and 두 번째는 enjoyed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문장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쓸수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자, 우리는 매우 재밌게 보냈고, 그런 거 동시에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즐겼고, 했다라는 그런 말로, 동시에 일어났다 쓸수 있으면 할 때란 말로 as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로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지금 서술형이라는 걸 보기에 앞서서 분사 구문이 여기 뒤쪽에 들어가 있다는 걸더 중요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뒤에 그 문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볼건 이게 서술형 대비라고 했지만 굳이 여기서 따지면 여기에 자, more라는 more excited라는 비교급을 앞에서 이분이 썼는데 이거는 뭡니까? 뒤에 있는 비교급 그렇죠 강조의 내용이죠 이런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부터 still far a lot 그리고 much 하나 둘셋넷 다섯 맞죠 요 다섯 개들을 이 자리에 넣으면 뜻이 강조의 뜻으로 훨씬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죠 자, 알레는 훨씬 더 흥분했다. 중요한 건 뒤에 쓰이는 than, 나보다란 말로 I was가 들어갔는데, 여기 was가 들어가는 것은 이 뒤에가 excite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앞에서 쓰여있는 이 was와 뒤에 있는 was가 일종의 같은 비동사로서 문장을 이끌어줘야지, 우리 문장이, 뒤에 문장이 생략된 부분과 일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as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알레는요, 훨씬 더, 나보다 훨씬 더 놀랬다. 라는 문장 뒤에, 그렇죠.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앞에 있던 문장과 마찬가지로. 컴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컴마. 보이신가요? 지금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크게 해줄게요. 컴마. 컴마라는 말은 조금 전에 했던 그 설명 그대로죠. 여기 뒤에 부분이 전부 뭡니까? 그렇죠. 분사 구문입니다. 여기도. 분사 구문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해석으로 하기에도 쉽겠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지금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앞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과 그리고 뒤에는 분사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이 뒤에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2번 써진 걸 여기다 적을게요. 2번 써진 거를. 그때 컴마 뒤에 접속사 생략돼 있을 거고 주어 그리고 동사 요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쓴다면 자 나보다 훨씬 더 흥분에 있어서 나를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소개해 줬다라는 의미 정도 쓴다면 했고 so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and를 쓰셔도 되고 주어는 앞에 있는 Allen이 되겠죠. 그래서 he 그 다음에 introducing이라는 거 동사 뒤에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같기 때문에 introduced 나머지 그래서 그는 나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다는 이 문장 하나가 될 거고 여기서는 끝날 수 없는 게 뒤에도 또 walking me home이라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컴마 여기는 특이하게도 뒤에 부분이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라는 주어 동사인 문장이 쓰였죠. 완전한 문장이. 그럼 이 앞에 부분이 뭐가 되는 거?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여기 지금 3번이라고 써진 거 부분도 굳이 우리가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 근데 뒤에 내용 보시면,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의 학교 댄스 축제에 처음 오는 거였다. 그리고 그는 어떤 다른 학생처럼 느껴졌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말했다. 근데 집에를 걸어, walk me home이란 말을 나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나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했다는 말 정도로 쓰는 게 어떨까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말로, while이나, 있으면 꽉 정해져 있는 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할 때라는 말로 when을 쓰시면 되겠죠. 그 주인공은, 주어는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 he와 같기 때문에, he. 그 다음에 여기서 walking me home, 나를 집에다 데려줄 때는, 물론 방법은 첫 번째 그냥 walked. 그 다음에 me home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를 진행의 뜻으로 쓰면은 was walking도 가능하죠. 아니 was walking 어떻게 가능합니까? was walking이 만약에 문장이었다면 동사는 위에 walked는 얘가 동사였겠죠. was walking은 was가 동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walked가 동사라면 앞에 있는 문장에 뒤에 있는 문장에 told라는 단어와 시제가 같죠. 그래서 이 walking을 아 walked를 그렇습니다. walking으로 바꿔서 문장을 쓴 그럼 바로 이 부분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래 걸로 해석을 했다면 여기서는 was가 동사 원형을 만들기 때문에 being 그다음에 walk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졌겠죠. 어차피 앞에 있는 두 개는 다 생략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죠. 생략이 되면은 여전히 이것도 워킹. 결국은 이렇게 문장이 되는 두 가지 다 같은 방식입니다. 요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지금 분명 내용 파악 잘 해두셔야 될것 같고. 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이것도 지금 뭐 빈칸 추론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빈칸 문제로 낼수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도 낼수 있다는 건데. 자, 내용 잠깐 볼까요? 일단 중간에 si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since가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문장을 쓰려고 보면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 since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 보다시피 broke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뭐 이후로라는 말로 쓰이려면 뭐뭐 이후로 계속이란 말로 문장 여기서는 이걸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쓰려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동사가 완료 시제가 쓰여야 됩니다.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근데 그런 시제가 이것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since의 뜻은 두 번째 뜻 뭡니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이란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 쓰였을 겁니다. 자, 앞에 문장에서 여기 리스닝이 이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예요. 보다시피 듣는다라는 행위,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이 지금 동명사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는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one of bullies. one of란 말은 뭐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one of를 쓰면 반드시 그 뒤에는 복수형 명사를 써주셔야죠. 자, 나는 그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who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이거는 지금 주어가 없는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보시다시피 head plus pp를 쓴건 앞에 있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동사 was라는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자, 그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에게 힘든 시간을 줬었었던 그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형태로 대과거. 여기 문법이 조금 많이 나왔죠? 자, 하나씩 체크하시면 리스닝이란 동명사를 써서 문장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원오브라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중요한 건그 뒤에 들어간 동사의 시제가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거.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문장을 빈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수형 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ashamed란 단어, 우리 그뭐 surprised, disappointing, disappointed처럼 ed면 이 문장의 주어인 I가 이 행동을 받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피함을 주느냐 받느냐, 나는 정말 창피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로 되는 ashamed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딱히 볼건 없네요. 여기에서 뭐 쓰인 거는 보다시피 과거보다 더 이전에 해당되는 대과거가 쓰인 거 정도, 여기. 자, 뭐 그런 정도가 되고, 다른 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장 삽입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장을 중간에 집어서 넣는 거. 자, 왜냐면 여기는 지금 댐이라는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하겠네요. 댐이라는 게 이렇게 대명사 나왔으면 이게 무엇인지 앞에가 이렇게 한번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자, 나는 생각하기를 there was nothing to learn.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로부터. 그 다음, 나는 afraid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는 두려웠다. 나의 친구들이 turn against me. 나를 상대로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등을 돌릴 것을 두려워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요, would라는 것과 if 뒤에 talk 되어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 intellectually,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의 문법으로 intellectual과, 글씨 잘안 보이시죠? 다시 써야겠네. intellectual이라는 형용사랑 부사랑 비교하는 부분도 문법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부사인 이 intellectual이라는 부사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사가 수식한 겁니까? 여기서는 뒤에 있는 뭔가 도전을 받는, 다시 말해 장애가 있는이라는 이 지금 뭡니까? 그렇죠. 형용사죠.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 자, 얘가 지금 형용사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부사죠. 반면에 이 intellectual은 형용사는 그 뒤에 뭐가 있을 때, 그렇죠. 명사를 수식해야 되죠.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있는 challenge 단어는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앞에는 부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 요거고 그다음에 위에서 볼 거는 뭐 여기 보다시피 if 있죠? if 뒤에 가정법인데 주어 뒤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면 이것과 이제 짝을 이루는 if가 없는 그 나머지 문장, 그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절은요, 주어 뒤에 이 과거가 들어가는 자리에 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죠. 바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우두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만약 내가 그 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소년에게 이야기를 건다면 나에게 등을 돌릴까봐 나는 두려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문장이 되겠죠. 요거 문장 삽입, 그다음에 빈칸 추론. 내가 보기엔 삽입이 맞을 것 같아요. 삽입을 더 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여기는 뭐 따로 딱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4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바로 5로 넘어갈게요. 자, 이 지금 본문 5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딱히 볼 만한 건 요거 볼까요? since란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since도 역시 우리가 지금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자, 접속사입니다. 굳이 접속사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접속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뒤에 이 컴마 뒤에는 보시다시피 문장 연결이 문제가 없죠.
이 접속사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는 이 컴마 뒤에 문장을 못 써요. 완전한 문장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뒤에는 분사 구문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앞에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유를 나타내는 si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주어, 동사인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보실 문장은, 자,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에라는 이 지금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뭐 했던 거, 아이들을 괴롭혔었던 것은 더 이전에, 이 과거를 기준으로 더 이전에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head plus PP를 사용해서 이곳의 시제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부분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문법은 선생님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봅시다. 여기는 뭐 굳이 볼건 없지만은 made라는 사역동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일이라는 원형을 썼죠. 너무 없어서 사역동사 뒤에 이렇게 원형이 들어간 거. 자, 여기 있네요. and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by라는 전치사 뒤에 asking이라는 동명사를 썼죠. 나에게 묻는 것에 의아합니다. 어떻게, how I was, 내가 어땠냐라고 라는 것을 묻는 것에 의해. 그리고 여기 역시 병렬 구조로 이가 되겠죠? 이 앞에는 앞에 있는 by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또 무엇에 의해, 나에게 건네는 것에 의해, 뭐를. whenever I looked tired, 이 whenever, 언제든지란 뜻으로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관계, 이때는 부사입니다. when이니까 복합관계 부사. 이거를 바꾼다면 굳이 at any time 쓰면 되겠죠. at any time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부사인 when을 쓰는 내용과 같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 때는 언제든지. 우리 갑자기 요거 보니까는 우리 이거 whenever하고 when하고 구별하는 거 틀린 사람 있더라고요. 이 자리는 내가 피곤해 보인 게한 번이 아니고, 이럴 때마다 나에게 건넨다란 말 했기 때문에, whenever를 쓰셔야 됩니다. when을 쓰시면 안 되는 이유. 한 번만 한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자리에 during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뒤에 the game이라는, 이건 명사죠? 그냥 명사. 명사 우리가 구라고 그럽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구를 받으려면 앞에는 전치사. 전치사 주요형이 있습니다. 절대 뭐뭐 동안이란 말로 이 자리에 while을 쓰시면 안 돼요. while은, 그렇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게임 동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 for를 나타내는, 이곳 이 자리에 for를 쓰는 경우도 좀 구별할 수 있겠죠. for는 뒤에 반드시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게임 동안이라는 의미처럼 게임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식의 것을 쓸 때는, 자, 그렇게 해서 그 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자, 이렇게 명사구가 사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서술형 대비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주로인데요. 여기 쓰인 문법 구조는 눈에 보이시다시피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매우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뭐뭐 할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은 so that 구문으로. 자, 우리가 기억나시죠? 영어에서 매우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말로 쓸수 있는 단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so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such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such는요, 그 뒤에 어떻게 됐든 간에 꼭 명사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반면에 so는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뒤에, 그렇죠, 명사가 아닌 그냥 형용사만 사용합니다. 또는 부사 같은 것들만 집어넣는 게이두 개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법 구조니까 take
of란 말은 take one size of란 말 써야겠죠. 눈을 떼다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cannot take를 써서 수고로 cannot take 뭐 누군가의 눈이니까 one's eyes 다음에 of 누구로부터 뭐 A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이런 형태의 문장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뭐 엘렌의 움직임들은 매우 인상적이어서 나는 나의 눈을 그로부터 뗄 수가 없었다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 오히려 그닥 막 어렵진 않네요. 내용이. 자, 여기서 지금 잠깐 한번 끊겠습니다.